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디씨의 마스터씨입니다. 이번에는 조립 PC 혹은 PC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게이밍 노트북, 네, 오로스 15G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로스 15G의 다른 노트북들과의 그 차별화된 점부터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형인데요, 정말 진짜 잘 빠졌습니다. 아, 먼저 이 디자인 자체가 그 스포츠카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스포츠카의 그 디자인들을 볼 때 그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날카로운 듯 하면서도 그 날카로움을 약간 좀 살짝 그 중화시켜주는 약간의 그 곡선들, 그러한 조합들로 이루어진 상당히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CNC 가공으로 만들어진 유니바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그와 함께 진짜 그 견고함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나 마감 부분에서는 정말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어로스 15G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 이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기계식 키보드에 들어간 스위치, 이 스위치의 제조사가 옴론입니다. 옴론. 가장 많은 마우스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옴론입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키보드 아시죠? 로지텍의 G 프로 키보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로머지 스위치를 바로 이 옴론에서 생산을 해냈었죠. 실제로 이 어로스 15G에 들어간 이 옴론 클릭 스위치, 이 입력 포인트인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약 1.6mm를 더 짧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 스위치들보다 한 20% 정도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해본 느낌 같은 경우는요, 클릭 스위치이지만은 체리 스위치에 비해가지고 소리가 약간 둔탁해요. 하지만 클릭 스위치 그 특유의 경쾌함은 나름 잘 살아있는 편이고요. 구분감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타건감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다가 이 LED, LED가 그 어로스의 그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주는 그 어로스 RGB 퓨전 2.0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RGB를 컨트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그 RGB의 LED가 상당히 이쁜데요, 여러 가지 프리셋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어로스 라인업의 이 그 RGB, 이 RGB 특유의 감성이 확실히 이쁘다라는 거는 부정하지는 못하겠네요. 이뻐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어로스 15G가 진짜 이거는 완전 게이밍에 집중된
노트북이다. 이거를 제가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끝내줍니다. 왜 끝내주냐고요? 240Hz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240Hz 디스플레이를 처음 써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언뜻 남이 쓰는 걸 보기는 했을 뿐이지만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144Hz에서 240Hz로 올라갔을 때 체감이 안 된다? 그 144Hz에서 240Hz로 넘어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은 이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아, 이거 대본을 작성하면서 진짜 머리를 쥐어뜯고 뜯어봤는데 부드러움도 부드러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의 그 센서라던가 키보드의 입력 감도 이런 부분이 그런 아주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실적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240Hz 모니터가 144Hz 모니터와는 여러분들이 큰 차이를 느끼시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상 직접 사용을 해보면은 진짜 남들보다 0.1초라도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진짜 이 피지컬 싸움의 그 게임들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도 상당히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색 재현율 같은 경우에 NTSC 72%의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엑스라이트의 팬톤 이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어로스 15G로 제가 이 컬러감을 살짝 이제 좀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색 농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색감의 그 밸런스 있잖아요. RGB의 그 밸런스감은 어로스 15G로 컬러 그레이딩을 했었을 때 그나마 좀 모바일로 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의도하는 그 색감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색 농도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제 외부 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의 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RGB에 대한 그 밸런스들은 전체적으로 이쪽 어로스 15G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색을 잡으니까 색감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잡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스펙 성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과연 이 어로스 15G가 이 FHD 해상도 240Hz 이 모니터를 커버를 할 수 있는가? CPU는 8코어 16스레드의 인텔 10세대 i7 1875H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픽 프로세서는 인텔 울트라 HD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2070 슈퍼 맥스큐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3200MHz CL22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933MHz를 지원하는 메모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가바이트 측에서는 그 최대 클럭을 모두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오버스펙의 메모리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SD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좀 보고 좀 살짝 놀랐는데 삼성의 PM981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성능적으로 거의 검증이 끝난 SSD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능은 뭐 아시다시피 2070 슈퍼 맥스큐가 들어갔다고 해도 아무래도 데스크탑 버전의 2070 슈퍼와 i7 그 프로세서와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동작하는 모습을 봤고요. 폴가이즈도 제가 좀 해봤는데 폴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직 동기화를 끄시면은 60프레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수직 동기화를 꼭 키셔야지 240Hz, 250Hz 이렇게 높은 주사율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같이 좀 고사양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옵션 조절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 텍스처, 거리 보기를 울트라로 두고 나머지들은 가장 낮은 옵션으로 둔 FHD 해상도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140프레임 이상은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레임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고 RTX 2070 슈퍼, 맥스 Q, 그러니까 좀 약간 데스크탑보다 좀 약간 좀 낮은 성능의 제품이라고 해도 좋네요. 2070 슈퍼는 2070 슈퍼입니다. 자, 쿨링. 이제 이 쿨링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오로스 15G의 쿨링 시스템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봤는데요. 양쪽에 사이드 두 개의 블로어 팬 두 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곳에는 네 개의 히트 파이프가 CPU와 GPU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 다섯 개의 히트파이프인데 왜 내 눈에는 네 개밖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쪽 아래쪽에 히트파이프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히트파이프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어로스 15G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로스 15G는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약간의 온기는 느껴지지만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했을 때 그 키보드가 진짜 거의 뜨거워지는 그 정도의 온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이 후면으로 나오는 그 열기 자체는 엄청 온기가 막 쫙 하고 나오는데 키보드 쪽으로는 그렇게 막 그 온기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 숨겨진 하나의 히트파이프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CPU와 GPU 사이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열판으로 빠르게 열을 방출을 도와줌으로써 상단까지 열이 안 올라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히트파이프가 아닐까라는 스냅피셜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워 팬이죠. 이 블로워 팬은 그 블로워 팬에서 나는 소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RPM 값으로 게임을 즐겨봤었을 때는 소음이 심하다라는 느낌은 좀 약간의 소음은 있네. 그래도 뭐 한 요 정도는 뭐 그래 노트북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정도 수준의 끝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오디오 단자에서 화이트 노이즈라던가 뭐 특정 노이즈 음역대가 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오디오 시스템 설계도 상당히 잘 했다 이렇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웹캠입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어로스 15G의 기본 내장되어 있는 웹캠 가지고 녹화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현재 다 불이 꺼져 있고 상당히 어두컴컴합니다. 지금 오후 5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노출값이 오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이즈도 상당히 많고 지금 프레임도 지금 많이 끊겨 보이죠. 이렇게 좀 조명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조명 확보를 좀 하고 좀 주변이 좀 많이 밝고 이러면은 노출을 좀 약간 낮추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이 웹캠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택근무라던가 요즘 뭐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단순히 이제 그 화상 그 교육 형식으로 원격 수업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웹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만 웹캠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막 외장형 웹캠을 생각하고 쓰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로스 15G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240Hz 디스플레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게이밍 노트북이 있지만 그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 차별화되는 점, 이 240Hz의 디스플레이와 이 키감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근데 다만 단점, 단점은 뭐 가격.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299만원 다소 높은 금액대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정도의 성능과 함께 더불어 240Hz 디스플레이와 기계식 키보드를 가져간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게이밍 노트북을 보시는 그 고객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사용하기는 힘들지만은 그와 준하는 성능의 노트북을 원하시는 그런 고객층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데스크탑과의 비교는 솔직히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선택지가 결국은 이런 노트북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데스크탑과 비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선택지는 많으니까요. 어차피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 선택지 중 하나인 어로스 15G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